유나야, 아빠 오늘 또 맘만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까?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? 뭐? 갈비? 갈비 괜찮아? 그러면 치킨? 냉면 먹을까? 냉면 마음에 들어? 냉면 마음에 들어? 여보, 결정했어요. 길게 갈비를 잘라서 같이 촥 해서 먹는 거지. 갈비면이야? 뭐라고 해야지? 길갈랭. 길갈랭? 마음에 들어, 이래나? 격하게 마음에 들어. 육삼냉면 먹어볼까? 화끈한 빨간 국물 위에 올려서 물냉면 후루룩 갈비는 뼈까지 뜯어주어야지. 홍사운드. 좋아요는 좋아요. 긴 갈비에 불냉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긴불냉 뭐야? 긴갈불냉. 원래 그 긴갈냉이었는데 긴갈불냉으로 바꿨습니다. 많이 매울려나? 냠냠냠. 아니, 면을 끊질 않아가지고 그냥 계속 먹었더니 먹을 때는 이거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느꼈는데 맵네. 근데 그렇게 매운 불냉면 아닌 것 같아요. 다음에 송주 불냉면 한번 먹어볼까? 얘는 딱 먹어보면 약간 불닭볶음면보다 좀 덜 매운 것 같아요. 이게 불냉이야? 이러면서 허세 부리고 막. 먹자. 갈비. 얘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착. 될까 이게? 맛있다! 뭐야, 편육도 있네. 와, 불냉면에 갈비 잘 어울리네. 와, 이게 비냉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. 전에 비냉이랑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 불냉면이랑 맛있네. 따봉. 이제 갈비를 얘도 같이 먹어볼까? 얘를 세로로 길게 썰어서 면이랑 호로록이 될까?
맛있어 보이지 않아? 이거 봐. 자르자. 아니 이게 그래 좀 전처럼 안 자르니까 한 세 젓가락 먹으면 끝나겠는데? 이 만두는 보기만 해도 딱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만두입니다. 면이 남아 있었구만. 아, 그러고 보니까 제가 냉면집인 줄 알고 냉면집에서 시켰는데 중국집에서 배달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분명히 내가 시킨 가게 이름은 뭐뭐 블랙면이었는데 근데 뭐 맛은 괜찮아서 다행인데 아 그거 팁 알아요? 배달 어플에서 맛없는 집을 최대한 거를 수 있는 방법 어플 보면 그 가게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칸에 가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촌치킨 이러면은 거기 정보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돼 있는 게 교촌치킨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교촌치킨만 파는 곳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는 뭐 땡땡냉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땡땡 뭐 중화반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한 곳에서 여러 음식을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맛이 좀 없을 확률이 높죠. 그냥 제품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막 데워서 주고 이런 경우가 좀 높죠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뜯어볼까 하나?
맛있다. 잘 구웠네. 아, 고기 많이 남았네. 아쉬운데. 면이 한 젓가락 남았으니까 마무리. 아, 진짜 육쌈냉면을 한번 먹어보자. 고기 올리고. 그래, 쌈이면 쌈 싸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상추쌈 이러면은 상추에 싸먹잖아요. 그러니까 난 고기에 싸먹어야지. 오이 딱 올려서. 안 파는 이유가 있네. 단순히 뭐 고기가 비싸서가 아니라 엄청 힘드네 먹기. 그리고 좀 느끼해요. 오늘의 결론, 그냥 파는 대로 먹자. 아, 이, 네. 과유불급, 과하게 많으면 많은 게 없는 것보다 낫다. 아유, 반대잖아. 과하게 많은 거는 없는 것만 못하다, 이런 뜻이에요. 다들 아실 것 같지만, 아, 그만 얘기하자. 원했네. 원했네.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